플라스틱 사출물에 레이저 마킹하는 중입니다. 지금 하는 것은 저속이라는 글씨를 쓰는데요. 경찰차에 보면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. 버튼이 22개 정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면 뭐 리프트, 경광등, 마이크, 저속, 고속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속이라는 버튼을 레이저 마킹 중에 있어요.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물이 투명한 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거기다 일단 백색칠을 해요. 백색칠을 하고 다 마르면은 다시 검정색으로 칠을 합니다. 그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검정 칠만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은 잘 보이겠죠? 뭐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게 자동차 버튼들 보면은 안에 뭐 파란색 조명도 있고 빨간색 조명도 있고 그렇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장착하는 겁니다.